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홍보대사 박민순, 손유진입니다. 세계도시 부산의 중심대학, 창의적 글로벌 인재 전당 동의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동의대학교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쏟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세계가 찾는 동의대학교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전국 10대 아름다운 캠퍼스에 선정되기도 한 동의대학교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다. 2016년 현재 10개의 단과대학에 67개의 학과, 4개의 학부를 운영 중에 있다. 동의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건물은 지청관이다. 지청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건물로 카페,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지청관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할 자연과학도를 양성하는 자연과학관이 위치한다. 자연과학관 내부에는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인재개발처를 볼 수 있다. 그 옆에 위치한 공과대학. 넓은 원형 강의실은 공과대학 건물 내부에서 만날 수 있다. 자연과학관 좌측편으로는 전문 의료인력인을 양성하는 의료보건관과 아동보육, 패션디자이너, 식품영양사를 양성하는 생활과학관이 있다. 이곳은 동의대학교의 기숙사인 행복기숙사이다. 지난 3월 개관한 행복기숙사는 단일 건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814실을 보유하며 사생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 내부에는 식당을 비롯한 헬스장, 정독실, 세탁실, 휴게실, 세미나실 등이 갖춰져 있어 학생들이 수업과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 맞은편의 효민원과 해안지, 정심정은 학생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푸르른 나무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연못은 동의대학교가 쾌적하고 상쾌한 그린 캠퍼스임을 알게 한다. 효민원 위로 보이는 대학 본관, 대학 본관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입학처 등 학생들의 학사 업무를 처리하는 다양한 부처들이 있다. 동의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은 2010년 9월에 장서 100만 권을 확보하였으며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기술과학 등의 주제별 자료실과 북카페, 그룹 스터디룸, 일반 열람실, 학술 정보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어 대학 교육의 목적 달성과 학술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북카페는 베스트셀러와 신작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관 이용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 중앙도서관과 나란히 한 수덕전은 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휴식 공간과 복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에는 학생 식당을 볼 수 있다. 도서관 뒤편으로는 인문대학 건물과 학생들의 스포츠 생활을 담당하는 표민체육관이 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제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관. 내부에는 학교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석당 아트홀과 화상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시설이 위치한다. 8층에는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외식산업 조리 실습실과 호텔 경영 실습실이 있다. 국제관 아래로 걸음을 옮기면 야외음악당을 만날 수 있다. 야외음악당은 동의대 학생들의 문화 공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한의학과대학으로 현재까지 1,133명의 한의사를 배출하였으며 양정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한의과대학 건물 아래에는 동의의료원이 자리잡고 있다. 동의대학교는 세계도시 부산의 중심대학, 창의적 글로벌 전당이라는 명확한 비전으로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뱀을 향한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 바로 명문사학 동의대학교이다.
저희와 함께 둘러본 동의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원하신다면 동의대학교로 오십시오. 동의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